준말씨 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바나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바나,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풀 음악 버전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준말씨 켈리TV 쳐서 검색하셔서 위쪽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다보시면 하바나 풀 버전 음악으로 된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하바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하고 대중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안무를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코칭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반복되는 구간이 많아서 포인트 동작만 몇 가지 알려드리면 회원님들이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서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은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기면서 두 스텝을 밟아주면서 옆으로 가는 동작입니다. 두 스텝 밟으면서 옆으로 당기면서 가주시고 2, 3, 4. 세번 갔다가 마지막은 다리를 쭉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제가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알려줄 때도 음성으로 쭉이 느낌을 조금 넣으면서 하라고 알려드리는데요. 사선으로 앞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위로 쭉 쓸듯이 쭉 당겨주는 느낌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쓸고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느낌을 조금 살려서 소화 디테일을 살려서 쭉 끌어올려 주시면 아주 요염한 하바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팔을 먼저 드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팔을 먼저 얹은 상태에서 당길 때도 뒷팔꿈치를 치른 사람의 얼굴을 킥 과격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뒤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뒤로 팔꿈치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투스텝 가면서 1, 2, 3, 4, 5, 6, 7. 이것도 한번 왼다리로 사선을 향하면서 앞꿈치를 찍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 손끝으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하바나 첫 번째 동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골반을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왼발을 딛는다 하시면 엉덩이와 골반을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빼면서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갈 때도 골반을 최대한 빼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바나 기본 스텝 오른쪽 다리를 발을 디디면서 1, 2, 3, 4, 5. 왼발 디디면서 7, 8, 9, 10, 7, 8.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발만 먼저 해볼게요.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왼발 딛고 왼발 딛고 스텝은 오른쪽으로 먼저 딛었다면 제자리 와서도 오른쪽으로 1, 2, 3. 왼쪽으로 딛었으면 왼쪽 딛고 1, 2, 3. 그래서 스텝을 밟으시면서 오른발을 먼저 딛었으면 팔은 왼쪽 먼저 안으로 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안에서 굴려주시고 2, 2, 3. 꼭 굴렀다고 같이 쓰시면 5, 6, 7, 8, 9, 10, 11. 팔은 몸 안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 손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팔은 이런 느낌으로 몸 안에서 원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깥쪽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몸 안쪽으로 골반도 같이 무릎을 안쪽으로 당겨서 딛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먼저 방향지시를 제가 할 거예요. 왼쪽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팔로 바깥쪽을 딛고 이제 왼팔은 사선으로 잡아줍니다. 이 각도가 조금 조합하면 좋아요. 이렇게 완전히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딱 45도 각도 잡아주면서 오른쪽 골반을 살짝 빼줍니다. 바깥 들어갈 때 살짝 빼준 상태에서 이제 이발을 끌어당겨서 다시 스텝 밟아주고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팔이 바깥쪽으로 오른쪽 사선 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왼쪽이 먼저 갔죠? 발이 왼쪽 바깥발이 왼쪽이라면 왼쪽을 끌어와서 원, 투, 쓰리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요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시를 요쪽으로 갈게요 지시를 하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골반을 빼면서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요 스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작 이 후렴 동작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5번, 6번 정도 이 곡을 반복을 하니까 느낌은 조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작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으니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골반과 팔을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자, 지금 다 모두 해내셨습니다. 다 배우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두려움은 적어두시고 팔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게 굴려서 머리 뒤로 굴려서 앞으로 와줍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팔과 골반 방향이 똑같아요. 골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굴려줍니다. 그래서 팔과 골반을 같이 하게 되면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 동작이 원, 투, 쓰리, 포 포의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게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왼쪽 다리는 무게중심이 왼쪽 다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가져오면서 무게중심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바로 오른발을 디디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줘요. 5, 6, 7, 8 이렇게 착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정확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골반과 팔을 두 번 돌려줬다가 이제 다음 동작은 시계 방향으로 골반을 두 번 돌려준다는 점. 이제 카운트에 맞춰서 해보면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동작을 딱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도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면서 확실히 무게중심 왼쪽으로 옮기셔서 골반을 빼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이렇게 하면 골반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옮기면서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후렴 중간에 음악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스쿼트 동작이 있고요. 스쿼트 할 때는 이제 와이드 스쿼트로 해줘요. 그러니까 무릎에 최대한 관절에 무리가 없을 스쿼트가
와이드, 이제 폭을 넓게 하는 스쿼트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회원님들 중에서는 거의 연령대가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최대한 무릎의 관절에 손상이 없으려면 보폭을 조금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발가락을 튀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뒤쪽으로 해서 앉으셔서 두번 해주시고 음악에 맞춰 스쿼트 두번 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이거 다 하시고 나서는 음악에 맞춰서 풀 버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팔을 잡아줘요. 팔을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팔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옛날에 치어리딩 할때 이런 동작이 많았어요. 그래서 팔을 크게 크게 쓰시면서 팔을 팔 안쪽을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가실 때는 왼쪽 다리로 지탱을 해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실 때는 오른쪽 다리로 지탱을, 무게중심을 확실히 옮기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동작이 이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줌바는 가장 좋은 이유가 이제 동작이 한 1절과 2절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동작, 그 아래 4, 5가지 동작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이제 바로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태 다른 댄스나 운동들보다 더 쉽습니다. 더 쉽고 재밌고 몸치나 음치, 박치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꾸준한 연습과 음악을 또 자주 듣는 게 필요하다는 점. 이제 하바나처럼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아셔서 이제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생소한 줌바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음악을 처음에는 이해를 음악으로 먼저 많이 듣고 숙지를 하셔야 이제 이 음악에 이 동작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이제 연습을 혼자 하기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눈으로라도 많이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하거나 섬세한 코칭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제가 올려드린 안무들 중에 이제 조금 섬세한 코칭이 요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동작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안무를 성장 코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